금융센터에서 옛날에 무슨 금융 수업이라고 기억 잘안 나는데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해가지고 소식지 같은 거를 계속 받고 있었는데 그때 예스매칭에 대한 소식지가 날아와서 사실은 좀 놀러 가는 느낌으로 더 갔었는데 생각보다 엄청 많은 기업의 대표님들과 얘기를 할수 있는 자리였어서 그러면은 제가 가기 전에 사전에 미리 검색해놨던 사업장 두 군데를 한번 가봐야겠다 해서 그중에 하나가 루프세터였고 그렇게 대표님들과 얘기를 나누어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서 예 써놓았던 자소서를 다시 수정하고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원래 일을 하고 있었었는데 이직을 하고 싶어서 검색을 하다가 점프라는 사이트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점프에서 보니까 때마침 이제 예스매칭이라는 사업이 모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찾아보게 됐고 그래서 이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 예스매칭 참여하는 기업들을 보다가 보니까 제가 하던 업무랑 비슷한 업무는 사실 별로 없었어요. 그래도 이제 궁금해서 이끼 박람회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끼 박람회에 참여를 해서 기업에 이제 담당자분이랑 이제 상담을 해보면 그 회사에 대해서 좀더알수 있을 것 같아서 이끼 박람회까지 참석을 하고 이제 예스매칭 확정을 짓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매일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뭐 지치거나 할 때가 많은데 그때마다 교육도 듣고 간담회 같은 것도 하게 해줘서 그때마다 리프레쉬를 해줬던 점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마다 프로그램 때문에 이제 회사 일을 하다 말고 나가는 것도 약간 좀 저는 약간 리프레시 같은 개념이어서 재밌었습니다. 제가 어디 강의 듣거나 그런 거 좋아해가지고 중간에 한번 교육 줄수 있었던 기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전 그때 나갔을 때 재밌었습니다. 참여하시는 다른 분들과 이제 만나게 되는 네트워킹 데이가 제일 좋았고, 이런 거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제일 많이 하는데, 좋았던 이유가 저는 이제 참여자분들이랑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 다른 회사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 회사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도 듣게 되고, 이제 그분들에 대한 이제 뭐 상황들이 다 다른데, 그런 걸좀 많이 이제 소통하면서 이제 서로 성장하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좋았고 실제로 업무에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제 다른 회사분들이랑 이제 협업을 하게 되는 그런 일도 있고 개별적으로 연락을 하게 되면서 이제 개인적인 친분도 쌓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도 도움되는 그런 프로그램이어서 되게 좋았던 것 네트워킹이라고 하면 그냥 모여서 수다 떠는 건줄 알았는데 심리 치료 같은 걸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런 프로그램이 많구나 이런 것도 느끼게 됐고 그리고 이 세상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창업을 하고 기업이 생각보다 많구나. 저는 무조건 서울에 올라가야만 사업을 할수 있는 줄 알았는데 이런 다양한 스타트업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고 오히려 네트워킹을 가서 대부분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중소기업에서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좋고 나쁜 것들에 대해서 얘기할 줄 알고 갔는데 오히려 더 저를 알게 되는 시간이어서 나름 재밌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대부분 취준생들이 서울에 가서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대구에서도 좋은 기업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대구에 남아 있으면서도 뭐 워라밸이 보장되는 회사에서 일하고 싶은 그런 친구들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입사 전에는 뭐 사실 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포부가 강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포부를 유지하고 회사 생활을 오래 지속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예스매칭에서 이제 중간중간에 브레이크 걸어주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케어를 잘 해주는 것 같아서 사회초년생 중에서도 좀 어리신 분들한테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참여자분들이랑 네트워킹 데이 하면서 알게 됐던 게 대구에 좋은 알짜 기업이 되게 많아요. 저희 회사도 제가 처음에 검색을 했는데 잘안 나오더라고요. 검색을 해서 모르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실제로 업장을 가봐야지만 알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일경험이라는 거를 통해서 대구에 있는 알짜 기업에 이제 취업을 할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니까 이제 대기업뿐만 아니라 이제 대구에서 거주를 하면서 좋은 기업에서 일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이제 예스매칭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